어떤 거 배웠습니까? 뭘 할 수 있는지 믿고 답하는 걸 배웠죠. 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볼까요? cook c-o-o-k. 오케이. 그래서 jump g입니까 이게? q입니까 이게? i 就是 u n p j잖아 j. 제이니까 찌 소리 나잖아. 그럼 can c a n. 그럼 fly f i y. 틀렸을 것 같은데. 당연히 n? 틀렸죠. 어? f l 아니 fly라 fly라며 무슨 i야 i는. 어? 너 글자를 글자로 안 보고 그림으로 보지. 어, 닮으면 같은 글자지. 어? fly 무슨 i야 l이지. 그럼 잠깐만요. 다음 cat can't 아니 그 c a n t 어퍼스트로피 T. 다음 hop H O P. 그리다? 저기 올려주세요. 드로 쓰는 법? D A 지워주세요. R A W. 그렇지. 근데 네가 시험 지에는 이렇게 쓸었어. 아직도 비디뼈 안 났어. 아직도 비디뼈. 어? 언제 비디뼈 날래? B D B D B D B D B D. 어? 뿅. 알겠습니까? 네. AW 무슨 소리 된다 했어요? 오 된다 했어. 오 AW 붙어서. 네. 네. 근데 여기다가 점프 뜻을 안녕하세요. 점프 뜻을 점프라고 쓰면 됩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표시할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것들의 공통점? 하다시. 하다시죠. 그래서 can you? can은 무슨 시였어요? can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시였어요? 하다시. 양념시였죠. 양념시 그래. 하다시가 아니고. 어? 양념시 뒤에 무슨 시 오면? 하다시.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니?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말 할 때 쓴다고 배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너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점프의 뜻은? 점프하다. 점프하다. 하다시죠.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는지 물을 때 쓴다. 오케이. Yes, I can jump. I can jump. Yes, I can. I can jump. 그래서 can you cook? Can you cook? Hey, 그래서 cook의 뜻은
요리하다. 요리하다. 요리사란 뜻도 있는데 요리사란 뜻으로 쓰이고 싶으면 이런 문장에 들어가야지 요리사가 되겠죠. 읽어볼까요? 어, are you a cook? Are you a cook? 뭔 소릴까요 이건? 너는 요리사. 너는 한 명의 요리사니? 저 요리사니? 이런 뜻이죠. 똑같이 생긴 국인데 여기는 can you 뒤에 왔기 때문에 요리하다시고요. Are you a가 있으니까 하나의 요리하답니까? 한 명의 요리사입니까? 한 명의 요리사. 됐습니까? 똑같이 생긴 글자가 문장 속에 들어가는 거에 어떤 문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요리 못해. No, I can't. I can't cook. I can't cook. No, I can't. I can't cook. 오케이, 계속해서 너 그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Can you draw? 그랬더니 아니야, 그림 못 그려. No, I can't. I can't draw. I can't draw. No, I can't. I can't draw. 너 날 수 있니? Can you fly? Can you fly? 아니야, 나 못 날아. No, I can't. I can fly. 그렇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채빈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요? 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할 건가요? 네, 보기에 올려놓으세요. 이게 아주 큰 땀인데? 오케이, 먼저 단어부터, 뭐야,